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진천군수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. 진천군수 후보 여론조사에선 김종필 후보가 앞섰습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. 새누리당 김종필, 더민주 송기섭, 무소속 김진욱 세 명의 후보가 뛰는 진천군수 재선거.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. 김종필 42.3, 송기섭 31.1, 김진욱 0.7%로 김종필이 송기섭을 11.2%포인트 앞섰습니다.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종필 48.1, 송기섭 33.9%로 지지율 격차가 14.2%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. 지역별로는 1지역과 2지역에서 모두 김종필이 앞선 가운데 진천읍이 포함된 1지역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15%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. 김종필은 전 연령층에서 송기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20, 30대 젊은 층에서는 41%가 태도를 유보했습니다. 이번 조사는 청주 충주 MBC와 CJB가 공동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천군거주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3월 26일과 27일 유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로 전체 응답률은 14.3%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